타기 싫어서 선크림은 사실 계속 발라야 되잖아요. 이거 제가 19년 동안 먹고 있는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안녕하세요. 뉴욕 김진호입니다. 오늘은 탈모 영양제, 모발 영양제, 뭐 맥주 효모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영양제로 어떤 질환을 치료하기는 어렵지만 기초 체력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거를 좀 증진시킬 수는 있듯이 모발 상태를 좀 개선할 수는 있어요. 모발이 약간 두꺼워진다던가 영양 부족으로 인해서 생기는 탈모도 있거든요. 뭐 그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유전성 탈모는 아니고 뭐 휴지기 탈모라고 얘기하거나 혹은 스트레스 탈모라고 얘기하지만 그런 탈모에는 일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상적으로 그게 머리에 발랐을 때 진짜가 효과가 있었으면 이미 제품이 출시됐겠죠. 그러니까 아마 미크로노겐도 효과가 없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기존 치료보다 못한 거죠. 미녹시딜이라든가 뭐 그 우리 피나스테리드, 두타스테리드보다는 훨씬 떨어지는 결과들이기 때문에 굳이 쓸 이유가 없고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스트레스 탈모나 휴지기 탈모는 말고 제일 많은 유전성 탈모를 근간으로 얘기할 때 첫 번째가 남성 탈모에서는 피나스테리드와 두타스테리드 중에 하나, 가장 근본 원인인 DHT를 줄이는 원리죠. 그리고 미녹시딜, 이거는 뭐 혈류를 증가시키고 모발 성장 기간을 연장시키는 이런 기전, 요 두 가지가 일단 약이 되겠고요. 여성에서는 피나스테리드, 두타스테리드를 빼고 미녹시딜만이 공식적인 치료약이에요.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있고요. 이제 우리가 모발 영양제라고 부를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특히 여성 탈모에서는 맥주 효모, 비타민 D, 비오틴, 오메가3. 어마어마한 효과를 기대할 수는 없어요, 영양제로. 믿을 만한 연구에서 얘기하는 건 이 정도 성분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비타민 D는 꼭 한번 드셔보세요. 왜냐하면 여성 탈모의 가장 흔한 원인 중에 유전적인 거 말고 철분 부족, 그러니까 빈혈이죠. 그리고 갑상선 질환, 이게 제일 흔하거든요. 이 두 개가 없다는 전제하에서는 비타민 D도 꽤 도움이 많이 됩니다. 직접적인 치료는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병충해가 있는데 그걸 농약을 뿌려야 되는데 비료를 주는 느낌이 약간 영양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비료는 필요해서 우리가 영양분을 공급을 해야 되지만 근본적으로 해충을 우리가 비료로 죽일 수는 없죠.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모발 영양제 챙겨 드실 거면, 탈모 때문에 챙겨 드실 거면 탈모 치료를 하시면서 병행을 하시고요. 긴가민가 하시는 분들은 탈모 영양제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그래 일단 기초 체력이라도 우리가 강화해 놓자,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모낭 주사라고 해서 직접적으로 이제 모발에 우리가 먹는 약이나 영양제로 보충할 수 없는 성분들을 직접 모발로 주사를 하거나 분사를 해서 흡수시키는 그런 치료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준위 레이저라고 해서 상처 치료하는 것과 모발 성장하는 기전이 좀 비슷해요. 그래서 지금 그 저준위 레이저 기전도 상처를 회복시키는 기전인데 그게 모발라는 기전과 비슷하기 때문에 적용을 시켜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암에 걸려도 암에서 완치되는 기간은 5년 보거든요. 5년 동안 암이 재발하지 않으면 완치됐다고 우리가 얘기를 해요. 우리 약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한 5년 정도 복용했는데 별 문제가 안 생겼으면, 물론 10년, 20년, 30년 됐을 때도 잘못될 가능성이 100% 없는 것은 아니지만 5년 정도 먹었는데 문제가 없는 약들은 거의 뭐 99.9% 별 문제가 없을 거다라고 저희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5년, 10년 연구 결과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뭐 저만 해도 지금 19년째 약을 먹는데 뭐 부작용 없고요. 부작용은 오래 먹는다고 생기는 건 아니에요. 보통 초반에 생깁니다. 그리고 생겼던 부작용 중에 대부분이 또 한 6개월에서 1년 안에 없어진다고 돼 있어요. 계속 드시면 몸이 적응해서 없어진다고 돼 있으니까 부작용 너무 걱정 마시고요. 그러니까 물론 잠깐이라도 부작용이 있으면 안 되는 뭐 특별한 상황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런 분들을 제외하고 너무 걱정 마시고 중단하시면 되니까 꼭 시도하시고 겁먹지 마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과량이 됐을 때 조금 뭐가 나올 수 있어요. 속이 쓰리다든가, 특히 맥주 효모 같은 경우는 좀 속이 쓰리다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제가 밥 먹을 때 같이 드시라고 그래요. 그런 방법들이 있는데 대부분은 문제 없습니다. 오래 드셔도, 저도 지금 맥주 효모도 거의 한 10년 먹은 것 같은데요. 우루사 10년, 그 지방간이 있어서 가족력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 먹어도 그런 약들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타기 싫어서 선크림은 사실 계속 발라야 되잖아요. 이거 제가 19년 동안 먹고 있는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그게 잠깐 먹어도 되면 저도 그냥 그때 탈모가 될 때마다 먹겠죠. 조금이라도 탈모가 되기 싫은 분은 그냥 계속 드시는 게 맞아요. 멈추지 말고 드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약 먹는 거 누가 좋겠어요? 그래서 중단하겠다고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럼 잘 관찰하시라 그래요. 병원에 오셔서 뭐 주기적으로 검사하시는 것도 좋겠지만 힘드시면 사진을 일정한 각도와 일정한 조명으로 계속 찍을 수 있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뭐 정수리나 앞쪽 라인을 계속 찍어보시면서 그걸 비교하시는 거죠. 그래서 없어지는 것 같다고 느끼실 때는 병원 가셔서 다시 시작을 하시고,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탈모가 확실하면 저는 먹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 미녹시딜 바르는 약이나 뭐 경구용으로도 요새 먹고 있지만 그거는 뭐 중학생, 고등학생도 쓰셔도 문제 없는 약인데 피나스트리드, 두타스트리드 그 DHT 억제제는 성기 발달에 영향을 준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성장이 끝나지 않은 청소년은 사실 조금 걱정해야 되지만 고등학생쯤 되면 사실 거의 대부분 성장이 한 90, 뭐안 끝났어도 95%는 완성됐다고 생각하고요. 뭐 성기 발달도 거의 끝났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성기 발달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뭐 그거보다 머리가 더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거의 끝났습니다. 솔직히 거의 끝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애매하면 먹으면 안 되고요. 병원에서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거나 추이를 잘 보시면서 진단을 확실히 받은 후에는 고등학생도 드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탈모가 많이 되고 있다면요. 약을 일단 줄여서 드시는 걸 먼저 권해드립니다. 처음에는 약을 먹었는데 부작용이 있어요. 그럼 감량을 해요. 그러니까 하루에 반알을 먹거나 이틀에 하나를 먹거나 정도, 혹은 피나스트리드 같은 경우는 4분의 1까지도 의미가 있거든요. 4분의 1 등분도 안 먹는 것보다는 거의 한 50%에 준하는 효과가 있어요. 반알로 드시면 한80% 정도 느낌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용량 대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반알로 드시면 부작용이 반으로 줄고, 그다음에 4분의 1로 드시면 거의 한75% 정도 주는, 저는 그런 느낌을 갖고 있어요. 이거는 뭐 과학적인 것은 아닙니다. 근데 제가 환자분들을 보고 처방을 하다 보면 약간 부작용과 용량에 대해서는 그런 느낌을 갖고 있고요. 피나스테리드, 두테스테리드 부작용이 많은데 이거는 미녹시딜로 일단 약간 대체를 해볼 수 있지만 조금 약해요. 그럼에도 안 되면 이제 병원에서 모낭주사라든가 이런 대체적인 치료를 받으셔야 돼요. 그게 최고죠. 탈모가 많이 진행되는 분들은 우리가 머신건 세라피라고 해서 여러 가지 치료를 동시에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뭐 프로필시 아보다트 중에 하나, 미녹시딜 먹거나 바르고, 모발 영양제 뭐 맥주 효모나 뭐 비타민 D 하고, 병원 치료 모낭주사 치료 받고 레이저 하고요. 봤는데 조금 진행된 것 같고 심하게 빠지지 않고 하는 거는 제일 간단한 치료부터 시작을 하죠. 그냥 탈모약 하나부터 먹어봅시다. 그리고 효과가 없으면 하나를 좀더 해보고, 또 효과가 없으면 또 이제 하나를 더 하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오늘은 이제 탈모 영양제, 모발 영양제, 뭐 이런 머리에 도움이 되는 치료제는 아니지만 영양분을 공급하는 그런 성분들이 어떻게 의미가 있는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댓글로 좋은 질문들 남겨주시면 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